울지마 울지마. 제가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 역대급 기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출석률도 되게 좋았고 여러분들 열정도 너무 좋으셨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억에 좀 많이 남은 기수인 것 같고 10주 동안 잘 다치지 않고 또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단 지금 저희 여러분들께서 일단 헤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2년이 됐잖아요.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일단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서 다음에는 뭐 운동장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내년에는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선수들이 경기할 때 혹은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오셔서 즐기는 그런 나도 축구선수다 4기 회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저 부족한데 잘 따라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일단은 뭐 별로 가르쳐 드린 건 없는데 마지막까지 더 실망을 하게 만드네요. 다들 한 9주 했는데 각자 개인적인 시간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주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축구라는 걸 좀 통해서 좀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이 축구라는 걸 좀 알게 되고 더욱이 나아가서 이 안양에는 FC 안양이 있다는 걸 좀 한 번 더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구단에서는 사실 사회공헌 활동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안양에는 그래도 FC 안양이 있다는 걸 좀 꼭 잊지 마시고 또 언제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응원도 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고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게 또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거예요. 그래서 FC 안양 꼭 잊지 말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. 화이팅 한번 하고 끝냅시다. 우리 목소리 최고 큰 사람이 누구지? 다솜이 다솜이 하나 위로 할게요. 하나 있어요. 하나 있을게요. FC 안양 화이팅. FC 안양 화이팅. 들어왔습니다. 우리 꽃 아니 우리 여기서 찍다. 안양 엠블럼에서 찍다.